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 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 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 글자 통독 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Good News 시편 28편에서 33편의 통습 다섯 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다윗은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으오니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라고 간절하게 아뢰니다. 다윗은 시편 28편과 같은 내용의 기도를 여러 번 드렸을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언제나 다윗을 위협하고 있었기에 다윗은 한시도 기도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언제나 기도 가운데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악인들의 특징, 표리부동을 고발합니다. 그들은 말로는 화평을 말하지만 그 마음에는 악독이 가득합니다. 다윗이 말한 악인의 또 한 가지 특징은 거짓과 미움이 가득한 마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악인들이 행하는 악한 행위대로 그들을 처벌하시라고 탄원합니다. 또한 다윗은 의인들이 가게 되는 번성의 길을 노래합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두 번째 포인트, 다윗은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30편, 이 짧은 시에 여호와라는 말이 10번이나 나옵니다. 이는 다윗이 그의 일생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형통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슬픔을 변하게 하여 춤이 되게 하셨으며 슬픔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띠우셨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한때 잠시 잠깐의 교만으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었고 은총은 평생이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다윗은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탄원시인 시편 31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크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악인의 손에서 의인을 건지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다윗은 너무나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견고한 바위와 구원의 산성이 되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당하기 힘든 위기 때문에 신앙의 다짐과 구원의 호소가 이렇게 뒤엉켜져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 자신의 생명과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는 살고 죽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믿음이며 절대적 순종을 맹세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후에 예수님도 스데반도 다윗의 이 기도를 인용합니다. 네 번째 포인트, 다윗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라고 노래합니다. 다윗의 참회시인 시편 32편에서 다윗은 허물과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다윗은 입을 열지 않았을 때는 뼈가 쇠할 정도로 종일 신음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영과 육이 모두 병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허물들을 숨기지 않고 고백함으로 다윗은 용서의 은혜를 입습니다. 다윗은 우리아 사건에 대해 회개한 후 용서받음을 감사하며 시편 32편을 썼습니다. 이 시를 통해 다윗은 자신의 범죄와 회개, 용서와 기쁨의 전 과정을 간증합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읽는 독자들을 향해 자신의 허물과 죄를 끌어안고 끙끙거리지 말고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도 남김없이 토해내는 것이 지혜로운 일임을 맛쓰길, 즉 교훈적인 시로 읊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십니다.
다윗의 시로 추정되는 저자 미상의 예배시인 시편 33편에서 시인은 지나온 자신의 생애 가운데 친히 개입하셔서 돌보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현재 자신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며 자신과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인은 모든 만물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시인은 처절한 전투와 사망과 굶주림의 역경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 모든 절체절명의 위기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위기와 결핍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주를 바라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인자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화나 성경 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5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 144일 시편 28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시편 29편 다윗의 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여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여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심이여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심이여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시편 30편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시편 3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탈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으미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시편 32편. 다윗의 마스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시편 33편.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구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구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구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반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